자치구 내의 33개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넘어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는 여전히 장마전선이 걸려있고 오늘도 짙은 비구름이 걸린 상태입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장마전선이 서에서 동으로 길게 걸려있습니다. 포그는 안개입니다. 서해와 동해에 짙게 바다안개, 해무가 끼어있습니다. 장마전선 남쪽에는 고기압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북쪽에는 저기압이 점재하고 있습니다. 편서풍에서 떨어져 나온 한랭저기압, 한랭와입니다. 한랭와는 상공의 한기, 찬 공기를 가지는 저기압입니다.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 남고북저압, 전형적인 여름철 기압 배치죠. 기압 배치를 보면 이미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고기압 주변부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에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불고 기온이 점차 높아집니다. 기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윈디를 보겠습니다. 윈디입니다. 850헥토파스칼, 상공 1500m입니다. 이 선들은 등온선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15도선이 걸려 있습니다. 상공 1500m에서 15도는 지상에서 30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조단열 감률이라고 해서 건조한 공기는 100m 올라갈 때마다 약 1도씩 낮아집니다. 따라서 상공 1500m에서 15도라는 것은 지상에서 30도라는 얘기입니다. 습기가 많은 남서풍이 불기 때문에 기온은 높고 습도도 높은 흐덥지근한 날씨가 됩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초 강수 상황에 대해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6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저기압이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말아올리고 장마전선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국에 강한 비,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시뮬레이션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마전선을 말아올렸던 저기압은 온데간데 없고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얌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에만 강수대가 걸려 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완전히 꼬리를 내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을 보겠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여전히 장마전선이 큐슈 남부에 걸려 있습니다. 어제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예상에 의하면 이날 우리나라에 비는 오지 않습니다.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번 장마 배틀에서 우선 미국에 승점 하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기상청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장마전선이 제주도를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부지방에만 비가 오고 역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비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마전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남쪽의 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한랭 저기압입니다. 현재 이 두 세력이 일진일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강하냐에 따라 전선의 위치는 바뀝니다. 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 영역도 달라집니다.